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창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 그리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발급, 그리고 쇼핑몰의 제작 등 행정 절차와 기본적인 세무 내용에 대해서 창업과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이제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과 그리고 관련된 상품의 과세 유무에 따른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판매할 때 물품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될 텐데요. 등록할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와 면세로 상품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과세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판매 금액에서 부가가치 10%를 고려하셔서 매가를 결정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부가가치 신고를 할 때는 관련된 공급과액과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 상품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신고를 통해서 매출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과세 상품으로 분류가 될 텐데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상품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면세 상품에 대한 부분, 면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과연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과면세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면세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축수 임산물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면세 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다른 이제 세무적인 부분 이외에도 관련된 이제 법령을 생각하셔서 면세로 판매할 때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때 과세와 면세가 같이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되 겸용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겸용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상품 등록조차도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매출을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세 구분을 이제 등록을 하기 전에 우리 일반 과세자로서 이제 등록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매입 부분입니다. 과세와 면세 부분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매입에 대한 것은 과세로 기장하고 면세로 기장해서 구분하면 되는데 실제로 공통매입세, 우리 관련된 수수료 아니면 임대료 이런 공통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갖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공통매입세액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면적을 가지고 과면세를 구분하기도 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물건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상품을 등록할 때는 관련된 이미지를 첨부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아니면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같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세 과면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품 등록 시부터 구분을 해야지만 추후에 부가세 신고 자료를 각종 입점물이나 오픈마켓에서 확인을 할 때 내용이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지 이 등록할 때 이 부분을 빼먹게 되면 이후 신고할 때 이걸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나눠서 발라내야 되는데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할 때 가장 판매하기 필요한 이런 정보들, 카테고리 구분과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게 되겠지만 세무적인 부분들 자칫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과세 면세 상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셔야 추후 신고가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핑몰의 과면세 구분과 상품 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